파도가 당신을 인도하길. 너희 괴처운 장인 목도해라. 귀에 입자. 빈혈자들이 사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, 주인이. 진정한 주인 앞에 고개 숙여라. 전부 다 깨어나게 되리라. 그녀가 길을 안내할 것이다. 오너라, 어서. 그 무엇보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. 국왕의 실바나스가 대족장이 되었을 때 전 우리가 같은 편이 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. 그래도 적이 되는 건 피하고 싶었죠. 이후 아라시에선 학살이 벌어지고 텔드라실은 불탔습니다. 실바나스는 아제로스를 위해서도 호드를 위해서도 싸우지 않아요. 그녀의 전쟁 상대는 생명 그 자체예요. 이 갈등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바로 코앞인데 실바나스가 새 무기를 발견해 계속 싸움을 이어간다면 안 됩니다. 잘은 몰라도 지금 실바나스가 찾는 게 뭔지 알아내고 그 미친 계획을 저지해야 해요. 예전부터 아서스가 한 일을 떠올리면 실바나스가 불쌍했어요. 하지만 그날의 영웅은 이제 없군요. 호드도 이젠 그걸 알겠죠. 이 전쟁을 끝내려면 실바나스를 없애야만 해요.